멸치, 다시마 육수 내어줍니다. 육수 끓이고 여기에 떡국을 만들면 맛이 더 좋습니다. 소고기를 넣어야, 다진 소고기 넣어야 저는 맛이 좋습니다. 간장 한 스푼, 맛술 한 스푼, 후추 톡톡톡, 잠시 재워둡니다. 대파 송송 썰어줍니다. 계란 두 개 풀어줍니다. 소고기, 재워놓은 소고기 볶아줍니다. 다 볶아줍니다. 육수물에 먼저 떡을 넣어줍니다. 3인분 기준으로 끓입니다. 끓으려면 대파 넣고 간을 해줍니다. 국간장 한 스푼, 소금도 일단은 한 스푼 넣고 간은 소금 간으로 합니다. 그리고 계란, 금방 끓이는 떡국 순식간에 끓입니다. 떡국 다 담았습니다. 이제 여기에 볶아놓은 소고기, 다진 소고기 넣고 김 넣어주고 조미김 넣으면 됩니다. 참기름 조금, 떡, 떡국 완성했습니다. 일일이 신정 때 꼭 먹어야 하는 떡국 후다닥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. 새해에 꼭 먹어줘야 하는 떡국, 떡국 후다닥 뚝딱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든 분들, 저를 아는 모든 분들, 유치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